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촬영을 하면서 이런 멘트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또 좋은 내용의 영상이고 이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들으시기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낯간지러워서 하지 못했던 멘트들인데, 오늘만큼은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뭐 피규어 아니면 장난감 트랜스포머의 리뷰는 아니고요.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을 달성해서 이제 영상에 광고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잘 나오시나요? 제가 아직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영상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서 광고가 달릴 때가 있고 안 달릴 때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와이프가 자꾸 달아보라 그래서 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과 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요새는 외국인도 조금 늘어났어요. 아우, 이건 아주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이를 먹고도 아직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싶게 해준 그런 것 같아요. 제 처음 목표는 딱히 없었고요. 이렇게 뭐 트랜스포머 자체를 모으는 게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제가 뭐 사진 찍는 기술이나 글재주 같은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찍으면서 말을 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했던 게 이제는 진짜 큰 하나의 취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피드백이나 질타, 뭐 조언, 그 칭찬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힘내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좋은 분들 만나서 진짜 정말 좋은 취미생활 좋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1000명 영상은 뭐 찍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찍어본 적이 없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물론 카페나 커뮤니티에는 제가 항상 올리기는 올려요. 뭐 약소하지만 소정의 선물도 걸고 이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그런 것들도 안 하시는 분들도 보실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0명대 얼굴 공개를 하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랬다가 구독자분들이 반토막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차마 도전은 못했습니다. 물론 보시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무튼 너무 사설이 길면 또 재미없으니까요. 제가 구독자 1000분을 위해서 조금 준비한 선물들이 있어요. 광고가 나오더라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광고로 300원 벌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이 상품은 구독자분들 다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은 와이프가 이제 서류랑 도장을 들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못하겠고, 이제 상품은 3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상품의 당첨 조건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3등 아차상. 3등 아차상은 바로 요 제품입니다. 토이월드에서 나온 세계대전 시리즈 범블비 제품이에요. 제가 리뷰한 영상도 있지만 정말 조그만 크기에 도색이며 조형이며 프로포션까지 잘 넣어놨죠. 물론 팔뚝 헐렁이는 거 제 제품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버전이기 때문에 범블비와는 조금 더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그 스타스크림의 그 파츠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등 아차사는 이렇게 노란색 토이월드 세계대전 버전 범블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2등 우수상입니다. 우수상은 짜잔, 이렇게 블랙애플 스킥스 제품이에요. 이게 정확히 블랙애플 제품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블랙애플에서 나왔던 이렇게 스킥스 제품입니다. SD버전? SD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도색도 되고 변신도 되고 디오라마도 있고, 일단 스킥스가 너무 귀엽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 2등 상품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등 최우수상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광고 하나 보고 가시죠. 이렇게 광고를 제 마음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양심상 그렇게 많이 넣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이 광고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지금 혼자 뭐 하는 거지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광고를 넣긴 넣습니다. 이 구간에 일단 1등 최우수상 제품은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토이월드 범블비 옵티머스 스탠다드 버전입니다. 물론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이 제품 어떤 하자가 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제품 자체는 정말 멋있게 나왔지만 제품 자체의 하자도 없어요. 대신에 부속품들의 누락, 그리고 제품 자체의 하자 하나만 꼽으라면은 이 발바닥의 도색 누락, 그 정도 있는 제품인데 제가 이 제품을 환불하기도 좀 그렇고 부품을 신청은 해놨어요. 근데 이게 요새는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 부품을 받으면 다시 보내드리겠지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3등 상품 토이월드 범블비 옵티머스 스탠다드 버전 제품 준비를 해놨고요. 일단 이 제품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 드리고 싶지만 다 드릴 수는 없어서 이제 제가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건데요. 이제 추첨의 기준은 이 영상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생각나시는 문구나 좋은 말들, 칭찬, 조언, 질타 아니면은 피드백 아니면 이런 점이 변경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모든 것들, 제가 아직 영상이 너무 부족한 걸 알고 있어요. 진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멋있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그래도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이 1000분이나 계신다는 말씀이니까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 제가 모르는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이런 방면에 조금 특출난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피드백을 받고자 이런 이벤트를 한번 주최해 보겠습니다. 물론 귀찮고 짜증내 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상품도 별거 안 걸었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시키지?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발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상품 3개를 추첨을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할 건데요. 이제 이 영상 댓글에다가 제 모든 영상을 보시고 아니면 어떤 한 영상을 보시고 뭐 그거에 대한 피드백, 뭐 조언이든 질타든 욕이든 칭찬이든 아니면은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욕도 좋아해요. 욕해 주셔도 돼요. 제가 조금 취향이, 저도 몰랐는데 카페분 때문에 제가 조금 취향이 그런 쪽인가 봐요. 어쨌든 장난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댓글에 적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정말 제가 도움이 됐고 정말 필요했던 부분을 찝어주셨고 아니면 정성이 담겼거나 이런 기준을 솔직히 제 마음대로기는 한데 전혀 부정 없이 제가 진짜 마음이 끌리는 분들 세 분을 추첨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댓글 이벤트의 영상 기한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부터 그 주 주말 일요일 오후 밤 11시 59분 59초까지 달리는 댓글에 한해서 제가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방법 괜찮죠? 물론 귀찮으시겠지만 제가 다음번 이벤트 때는 조금 더 스무스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조금 더 발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도움 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양말TV의 1000명 축하 자축 영상이었고요. 지금까지 양말TV의 양말이었습니다. 이거 되게 낯간지럽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챙겨주셨던 분들, 도와주셨던 분들, 욕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칭찬해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 나이 먹고 여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